야, 행복한 확률 0.0001%예요? 우리나라 주부님들이요, 아침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세요. 아침 드라마 시청률이 잘 나오는 거는 정말 남편한테 폭행당하고 모질 시집살이 하다 이혼해서 총각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는 드라마는 시청률이 좋아요. 요즘 본부장이야. 아침 드라마에서 김지영 씨가 그러고 있어요. 반대로 남자가 이혼했는데 처녀가 나타나서 남자가 재혼하게 돼. 그 시청률이 안 나와요. 아, 안 나와. 남자들 안 봐. 아니, 여자들이 안 봐요. 내 남자가 이혼했는데 처녀를 만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이혼했는데 저런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어? 그럼 시청률이 올라가. 그러는, 그렇구나. 여자들. 여자들이 맨 남자는 애 딸인 여자만 만나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현실하고 드라마하고 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 줌마렐라로잖아요. 아줌마들이 신데렐라 되는 거. 줌마렐라.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혼한 여자들의 워너비가 저래요. 저처럼 재혼해서 성공할 수 있고 뭐 경제적으로도 좀 내가 혼자 살았을 때보다 여유 있게 살고 그 남편하고 사이가 좋고 근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뭐 그렇게 얻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진짜 영영영영영영영영영 가는 거고 없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정말 재혼해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자들이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결혼 생활에서도 정말 이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이혼하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노력의 10분의 1만 하면 더 많은 행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복잡한 것도 없어지고. 왜냐면 양쪽 집이 안 해야 돼. 당연히 안 해야 돼. 아니, 하고 싶으면 하세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그 재혼을 꿈꾸면서 이혼한다는 거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 힘든 일이고 그 배가 되는 고통에 따르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 저는 저한테 이제 뭐 아는 동생 애들도 그렇고 누나면 절대 지금보다 행복하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아 그거 불행한 결혼을 계속하라고 하고 싶진 않다. 네가 한번 노력을 더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지 이혼했다고 해서 재혼의 성공률을 기대하는 거는 그건 진짜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치스러운. 전 궁금한 게 성격이 좀 못하시잖아요. 많이 못하요. 예, 예, 예. 네. 그렇게 못하신데 점잖게 매긴다. 아니 그렇게 못하신데 그게 성공적인 재혼 생활하는 비결이 어떤 게 있어요? 못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 지금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어. 성격이 못하시죠? 어. 저는 인정해요. 저 못하요. 못하다라는 걸 기준을 아 나한테 안 맞으니까 못한 거야. 우리 남편이 나한테 칫솔을 계속 중간에다가 저 성격이 못한 거야.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게 못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라고요. 서로 인정을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인정을 하게 되면 전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짜는 거 아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 치약 두 개 사면 돼. 그럼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왜 그러냐고 계속 너는 못하다 네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나는 못한 사람이 되는 거고 불행이 되는 거지만 저를 인정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그냥 그 사람하고 사는 게 낫다라고 어른들이. 정말 이혼을 하지 말라고 이혼하면 큰일 난다고 근데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뭐하러 참고 사느냐라는 추세가 더 많잖아요. 근데 이혼을 많이 하시고 재혼을 많이 하신 저희 아버지와 같이 살았던 실사례를, 실사례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늘 불행하다고 당신께서 생각을 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라고 혼자 계실 때 이렇게 한숨 쉬면서 하늘 보는 모습이라든가 그냥 엄마 없을 때 그러니까 새엄마 안 계실 때 저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미안하다 미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나 그리고 또 이제 두 분이 사이가 좋을 때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없어도 저 두 사람 되게 행복하겠다라는 그 자식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있고 또 싸우시면 나 때문에 저 두 사람이 싸우나라는 내 존재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래서 엄마를 또 이제 엄마하고 또 관계가 나빠지시면서 당신하고 우리 딸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헤어지자 그래서 또 관계를 끊고 또 몇 년 혼자 사시다가 또 당신이 힘드니까 또 여자분 만나서 이제 같이 살고 뭐 이런 거라면서 외부에서 보면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처럼 보셨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나한테 좋은 엄마를 찾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구나라는 시간이 이제 철이 들어서 있지만
지금의 제 아내는 그런 어릴 때 그 덩어리들이 그냥 이 안에 있어서 엄마 얘기가 나오거나 아버지 이런 가족 얘기가 나오면 그냥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저는 재혼을 할 때도 그렇고 다시 어떤 일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실 때는 아이가 있는 분들은 우리 같은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예,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지금 돼도 되는데요. 사실은 재혼의 재이혼도 상당히 심각해요. 더 많죠. 예, 우리가 암암리에 이게 어두운 밑으로 깔려 있어서 일단 대한민국 사회에서 재혼했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우면 그거는 진짜 나쁜 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재혼한 사람들은 거의 조용히 살아요. 왜 누나 또 생각하고 있어요? 아유, 생각할 때도 있었지. 근데 역시. 왜냐면 아니 진짜 있잖아요. 살아보는 게 네, 내 인생이 이제 반평생 넘게 살았는데 반평생은 가장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게 100% 좋지만은 않아요. 이게 왜냐면 혼자와 혼자가 돼서 가족이 만난 게 아니라 또 다른 가정 이따만하게 뭉쳐버렸어요. 그렇죠. 여기도 있고 우리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한번 이혼했고 배우라는 거 알고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두 번 이혼하면 이 사람들이 어떡하고 우리 애들은 무슨 손가락질을 받고 저 엄마는 정말 정신 이상자다라 얘기가 들을 거라는 거 생각하면서도 이혼을 생각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애들 인생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하다. 그게 이게 애들이 출가할 때가 되니까 결혼시켜야 되는 문제. 이게 우리의 애였으면 좀 덜 그 문제가 덜 심각했을 거야. 뭘 해주느니 많으니 사돈이 되느니 어쩌니 저쩌니 이러는데 사돈 될 사람 집에서도 나를 개모 취급하고 그건 참을 수 있어. 난 개모니까. 나 대한민국이 다 아는 개모인데 뭐 가슴으로 애를 낳았는데 나는 마음으로 낳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나는 덩달아서 생긴 거야.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진짜 이쁜 딸들이 생긴 건데 더 잘해서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결심한 게 그 사돈 이것도 사돈이 보면 정신 차려야 돼. 나 해야 되겠어. 그 사돈 집에서 저를 개모 취급을 해서 우리 남편을 따로 불러내갖고 나 몰래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친분은 다르시잖아요. 네? 나는 개모고 친분은 다르시잖아요. 생각이 친아버지신가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때 결국 얼마나 섭섭한 게 아니라서 돌아가요. 내가 막 이거 어떻게 되지? 섭섭하지 말도 안 되지. 더 노력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남편조차도 아 그쪽에서 마누라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오랬는데 그냥 나간 것도 그거 배신감에 이게 뭔가 이게 올바른 부부관계인가? 결국은 이 집에서 이 김치집에서 나는 개모구나. 평생이 개모구나. 그거에 혼돈이 와서 그러면 또 결혼 그렇게 이혼을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안 했어요. 아니 그럼요. 말대로 이득이 훨씬 많아. 내가 아무튼 그래 나 개모 지금 조금 했는데 그거 서운하면 어때? 내가 사돈하고 살 것도 아닌데 자전거 급상승. 그럼 그쪽에서 날 싫어하면 더 안 보면 난 더 편하고 좋은 거지? 네. 이런 생각을 딱 바꾸니까 맞아. 잠시 아 여보 네. 아 네. 어떻게 위기가 없겠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예. 최준용 씨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세요? 이혼을 하고 났더니 그래도 나는 그 결혼을 유지했던 것보단 난 좀 마음이 훨씬 더 편해졌다. 행복해진 것 같으세요? 왜냐면 내가 결혼식 때부터 좀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 사실 뭐 이혼한 놈이 뭐 할 말 있겠습니까? 아니, 아니에요. 혹시 뭐 대역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자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아 여기서 네. 죄인 된 것 같아요. 아니요. 그 터가 좀 어두워. 근데 물론 뭐 이혼 사유가 저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뭐 이렇게 살면서 잘못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또 그쪽 입장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저는 이혼을 그쪽이 먼저 하자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이 먼저 이혼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저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아 이혼하고 오히려. 네. 그럼 이혼하고. 사실 이혼 도장 딱 찍고 나서 정말 저는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사실 마음 한 구석에는 안 그런 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제가 그러니까 좀 삐뚤어져 있었겠죠. 그래서 전 좀 달라요. 어. 이혼한 직후에는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혼한 직후에는 참 좋았었는데 그 일단 아파트 이렇게 뭐 서른 몇 평 이렇게 있는데 가재 누가 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이게 다 나가 버리니까 내가 어. 그러면 쭉쭉 울리는 거야, 막. 꼭 해본다, 저런. 거기서 오는 그 공허함. 한 2, 3년 살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이 좀 오기 시작했죠, 제가. 아... 네. 그때부터 이제 드라마도 잘 안 들어오기 시작했고 제가 이혼하고 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내리막길이 좀 심했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한동안 우울증 와가지고 자살도 좀 몇 번 생각하고 막 그랬었던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아... 지금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처음에 좀 시원했던 사실은 좀 힘들었던 게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직후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쨌든 근데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 이혼하고 나면 사실은 남자들이 좀 더 많이 힘들어한다. 나이 들어서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남자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왜냐면 그런 끼니나 이런 것들을 잘 생활을 자기가 안 하다가 잘 못하는 걸 하다가 남자들이 힘든 경우가 꽤나 많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이 힘들었는데 우연히 얼마 전에 여자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이제 1박 2일 놀러 갔어요. 근데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막 웃었어요. 둘은 사별했어요. 네. 두 명은 재혼했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두 명은 이혼했어요. 오, 그리고 두 명은 살고 있는데 남처럼 살고 있어요. 이혼을 꿈꾸는 여자 둘. 재혼을 꿈꾸는 여자 둘, 그리고 사별한 여자 둘, 재혼해서 성공한 여자 둘. 다 어떻게 그렇게 모여?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네? 아니 여자들끼리 1박 2일 갔는데 그러니까. 너무 우연하게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재혼한 여자 둘은, 아니 사별한 여자 둘은 재혼이 겁나는 거예요. 가진 게 있다 보니까 이상한 놈 만나서 이것까지 뺏기면 우리 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두 이혼한 여자는 내가 왜 했을까? 그 왜 이혼했니? 그때 배우자 바람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두 명 다. 예. 그때 조금 참을 걸. 어쩌다 속에서 만나면 그 놈은 더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언니 나 그때 참을 걸.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었는데 바람 필 수 있었는데 두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너는 이혼한 게 행복하니? 언니 그때는 행복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두렵대, 무섭대. 혼자 들어온 집에 와서 붙였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내가 아팠을 때 너무 그 외로움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후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보다도 그런 어떤 외로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말 안 해도 되는 이혼을 우리는 주변에서 또 붙이자. 야, 너 그런 남자하고 왜 살아? 야, 나가봐라. 반이 남자다. 반 남자는 왜 내 건 없는데? 집으로, 아니, 자기들은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친구가 부추기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 정말 누가 아니, 심각한 네. 이혼을 이혼은 생각할 때. 남자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아내들이 해주는 게 없어요. 아니야. 얘기 듣고 나서 해주세요. 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잔소리니까. 왜냐면 제가 한 달에 한 5끼 정도 집에서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 한 2끼나 일주일에 한 뭐 저녁 식사 한 2끼나 아무튼 5끼는 먹고 제 주변에 이혼한 친구들을 보면 아내가 아침 식사도 안 해주고 집안 살림도 가사 도우미 가고 헬스클럽 가요. 생활비를 1,000만 원 갖다 줘도 이렇게 적게 갖다 줘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지? 아니 제 주변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남자들은 이혼하고 나서 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자 두 분은 이혼을 하고 남자를 만나지 않아요. 방금 지금 얘기한 그런 이유예요. 더 이상한 놈 만나서 애가 있는데 불편할까 이런 생각도 그리고 있고 재혼을 하면은 생활비를 안 주는 거야 양육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 남자들이 사실은 지금 30, 40대 여성분들 이 방송 보시는 주부 여러분이나 뭐 좀 약간 좀 놀라셔야 될 게 당신들이 그렇게 남편한테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경재로 다시 돌아가신 것 같아. 동치미를 하면서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었어요. 자기가 잘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남편이 이것저것 하는 게 요청이 많아요. 물론 극성 엄마일 수는 있어요. 자녀 학원이나 이건 대한민국 세계 최고니까. 극성 엄마일 수 있지만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주변을 좀 보고 얘기를 하지? 원장님의 저런 독한 멘트가 현실이에요. 네, 지금 그러니까 30대 남편들의 머릿속에 지금 이런 생각들이 그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보다 저 조금 위에 엄마 세대들 정도는 남편들이 결혼하면 그래도 이혼을 안 해야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웬만하면 참아야지. 그리고 내가 벌어서 이게 먹여 살려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남편들은 너는 나에게 뭘 해줬니? 그런데 왜 내 월급은 네가 나눴으니? 내가 왜 내 아이 그거를 나 혼자 벌어서 해야 되니? 같이 낳았는데?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해요. 부인들에게 하고 너는 왜 옆집에는 돈 벌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그냥 노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혼은 이제는 이 세대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왜 뭐 적을 알아야 이걸 이길 수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남편들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알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혼이라는 게 그냥 뭐 자고 일어나서 그래 이혼해야겠어 이런 사람은 없죠. 얼마나 고민을 하고 오늘 컨디션 안 좋은데 이혼할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정말 없잖아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